자, 그동안 함께 뛰었던 많은 선수들이 서로의 갈 길을 달리했습니다. 몇몇 선수는 16강에 갔고 몇몇 선수는 탈락을 했고 이제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 남은 선수는 딱 3명의 선수만 남게 됐습니다. 32강에 찔렁 3명의 선수. 그 중에 한 명만이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앞선 경기, 승자전 경기 한상봉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에서 박성균 선수, 16강 일찌감치 갔습니다. 예, 오버로드 정찰이 제대로 들어갔고 상대방의 체제에 맞춰서 이제 성공 콜론이 안전하게 건설을 하면서 초반 저글링을 안전하게 걷어내다 보니까 조금 더 부자스럽게 운영할 수 있었던 박성균 선수가 레어테크 올라간 이후부터는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거뒀죠. 바로 이것으로 박성균 선수는 거침없이 그냥 연보성이나 이제 한상봉 선수와 같은 난적을 꺾고 16강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네. SK텔레콤 T1에서는 모두 6명의 선수가 이번 공팀에서 시즌3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었는데 지금 3명의 선수가 남게 됐습니다. 박성준, 고인규, 오충훈 선수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남게 됐네요. 절반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괜찮습니다. 자, 전체적인 대진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이제 한 자리입니다. 하얗게 남아있는 자리는 바로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인데 이게 연보성 선수가 되는 것도 참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상대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서로 간에 이제 까다로운 그런 그 상대가 되는 거죠. 같은 팀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피하고 싶었겠지만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게 된다면 맞대응을 해야겠죠. 자, 이제 뭐 16강 보면은 거의 모든 조가 테란이 하나씩이 있고 맞은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조만 좌우가 퍼펙트 되죠. 그리고 나머지 조는 거의 테란이 하나씩 패패전이 바로 최현성 선수와 박성균 선수의 경기 빼놓고는 쭉 이제 종족별로 서지훈 선수와 고인규 선수 경기까지요. 종족별로 테란과 퍼펙트, 테란과 좌우의 경기가 이제 퍼펙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참고사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MSL이 오면서 저그 숫자 가장 적었던 것이 홈팀 MSL 시즌2 지난 시즌이 바로 저그가 4명 이게 가장 적었었는데 이번 시즌이 항상 2입니다. 많이 올라가야 3명인데 만약에 오늘 경기 남은 경기 통해서 연보성 선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e스포츠 사상 16강의 저그가 가장 적은 케이스가 바로 이번 홈팀 MSL 시즌3 저그가 돌인 경우가 16강이 없었거든요. 스포츠에서가 가장 적은 그 저그가 16강에 진출한 최초의 케이스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주영 선수와 한상봉 선수 역기가 무겁고 여기서 이제 연보성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각종 봐줄리는 망무하고 이제 패자고 할 때는 살아남아서 한상봉 선수와 양판 승부를 또 이 연보성 선수는 꿈꾸고 있겠지요. 네, 버그돌 테란 하나 이제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세 명인데 네. 아, 참 누가 올라갈지 감도 잘 안 오네요. 확실히 연보성 선수가 적응을 보여주는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연보성 선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몰라요 아직. 네. 자, 방금 말씀드린 순간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차닥 조인을 맞췄고요. 해자발전 시작됩니다. 32강에 놓고 그릇들이거든요. 단 두 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의 난전 끝에 아쉽게 패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연보성 선수. 한상봉 선수 한 번의 컴퓨터에 동일수의 저그링이 싸웠습니다만 패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지용 선수. 생존자 조기하에서 가겠습니다. 지금 히어로의 연보성 선수가 제이지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팀 공군에이스의 기자 이지영 선수는 6팀을 가져왔고요. 오버로드가 6팀에선 주로 9팀 지역으로 달리는 거네요. 네, 이지영 선수도 9팀으로 오버로드를 출발했습니다. 네. 이지영 선수의 탈환전 기록 최근에 이제 10경기를 보면은 6승 4패로 나쁘지 않습니다. 60% 승률이면 좋은 승률이죠.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이영호 선수에게 한번 패배한 이후 패배한 거 빼면은
테란을 상대로 5연승을 한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영호 선수에게 패하고 난 이후에도 김창희 선수에게 프로리그 내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연보성 선수의 얘기를 드리자면은 정말 이 팀 단위 리그에서는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연보성 선수가 정상급의 테란이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 약간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분들이 네. 개인 리그에서 좀 8강 이상 가는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대자우전 성적이 또 특히나 좋지 않습니다. 뭐 프로리그 내에서는 1년간 놓고 봤을 때 한 11승 1패 정도로 저우에게 엄청난 승률을 보여주는 선수가 또 연보성 선수인데 이 개인 리그 특히나 이런 MSL과 같은 MSL 혹은 온겐네 스타리그와 같은 메이저라고 분류가 되는 개인 리그에서는 대저우전이 0승 5패입니다. 잘 들었어요. 예. 불가사의합니다. 참. 되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네.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보성 선수가. 팀에 이어서는 무작위 자체로 다시 힘든 일에서. 네. 공지 부여가 좀 강하게 되면은 이제 대력을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이제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자신의 어떤 개인 리그 그리고 자신의 개인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욕심을 안 내지 않는 겁니다. 예. 개인 리그에서 조금 들다는 거죠. 욕심이 어스티빈 워스타인 오늘 날짜입니다. 양 선수 뭐 특이하는 부분은 없죠. 네. 예. 뭐 연보성 선수도 아마도 소수머리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본진 지역 아니 앞마당 지역이 정찰이 되면은 바로 그냥 앞마당의 커맨센터를 들어갈 것도 보이고 이정 선수는 해설이 세개까지 쳐면서 초반에 부유하게 운영하는 이제는 뭐 정석이 되어버린 초반 운영을 보여줄 듯합니다. 머린이 약간 예 나갔네요 그냥. 네. 빠져나왔습니다. 머리 쫓아가 봤습니다만 다시 돌아서 가볼 생각을 했습니다만 슬쩍 머리는 옷자락이 보이면서 빠져나가는 드론 구석에서 그리고 이번에 아카데미가 먼저 올라갑니다. 이게 입구 쪽이 조대학 앞마당 쪽 입구가 넓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인가 봅니다. 네. 예. 뭐 아카데미 짓고 나서 더블 커맨드 하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더블 커맨드 패턴의 하나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듯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승원 해설이 짚어주신 대로 앞마당의 강한 압박 이것으로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마당의 강한 압박을 해서 못 뚫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병력 유지해서 살려낸 다음에 앞마당에다가 뭐 대놓고 확장기지를 가져간 이후에 중반을 노리는 이런 경기 운영 뭐 로스트 템플에서도 많이 하는 운영이죠. 예, 이제 아카데미가 완성되면서 베럭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머리 진짜 슬쩍 한번 찔러봤던 더글링이 이 타이밍에 타란의 본진에 한번 들어가면요 뭐 좋겠습니다만은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아 그렇죠. 보이고요. 그렇죠. 들어갔으면은 들어갈 수 있으면 맞춰가기 진짜 편하죠. 앞마당 늦네. 그러면 진짜 드론 아낌없이 투자해 앞마당의 성큼 콜론이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경기 운영해야겠다라는 결론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못 봤고 아직 몰라요. 앞장 서서가는 병원도 보여주고 머리 4개만 보여주고 뒤따라가는 파이어벨 한 기, 그 다음에 매직 한 기 이거는 안 보여줘. 콜론이 지어야 되는데요. 바로 지어야 되는데요. 잠깐만 이거 잠깐 타이밍 견제 못했어요 근데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파이어벳 하나 메딕 하나 달고 오는 상태라 말 그대로 스팀 러시거든요 이건. 스팀 개발하면은 싸 하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빈틈을 한번 노려보고자 노력을 하는 이런 경기 운영인데요. 스팀 개발 됐죠? 자 아직까지 토크를 완성해서 돈이 하나 쏘 아직 안 됐어요. 쏘 드론 잡기 시간 끌어주는 거죠. 났네요. 네. 자 파이어벳 아마 찍었습니다. 아마 찍었다가 취소한 건데 지금. 저거는 찍었다가 취소한 것 같은데요. 막을만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커맨드 가져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 예. 야 아까 미네랄 물고 있었던 드론이 그냥 급한 마음에 바로 그 저 오른쪽 맨 오른쪽 성큼 콜로니를 변태되는 모습 보였었는데 그게 한 번만 견제 진짜 제대로 더 들어갔으면은. 뚫렸어요. 뚫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접근을 지어주고 있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올립니다. 예, 무리하게 쓰지 않고 넓은 구석으로 저그닝이 뛰쳐나올 수 있는, 순간적으로 찍은 저그닝이 만약에 생산됐었다면은, 뛰쳐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이어맨 태기로 입구 단속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 쪽에 커맨드 센터, 그 다음에 수비, 위치 확보, 이런 것들, 연구소에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토크 하나 더 지어놓고 있는 이 지형, 네 개. 그래도 역시 이주영 선수 경험 많고 노련한 선수답게 잘 막았고, 이제는 이주영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공격을 한번 선방하면, 잘 막으면 공격 기회는 돌아오거든요. 이제는 뮤탈리스크를 활용해 연보성 선수의 본진 지역을 좀 뒤흔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파이어 터지면은 병력 뒤쪽으로 빼야겠죠. 아무래도 파이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뮤탈스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빼서 앞마당 쪽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은 터렛 공사 열심히 해야죠. 일단 아직까지 좀 진을 치고 있는 연보성 선수 병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터렛 공사가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건가요? 제가 예, 준비하는 겁니다. 네. 소지적인이 빠져서 못 들어가네요. 은근히 지키고 있는 머리들입니다. 아직, 더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토큰 하나, 아직 토큰이래요. 허리, 테이스. 네. 뮤탈리스크 완성돼서 날아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지영 선수가 뮤탈을 통해서 얼마만큼 견제를 하는지 보죠. 잘 따라다니네요. 물어 쌓일 뻔 했습니다. 예. 노업이긴 합니다만 머리들이 저그닝 나오는데요. 예. 비가 받나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터렛 지어지고 예 터렛 다수보다는 머린들을 활용해서 지키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상대적으로 터렛이 많지는 요즘은 뭐 기본이 막 3~4개 정도 되긴 하는데 구성 넓게 지금은 뮤탈스의 동선에 따라서 지금은 터렛을 잘 지어놔서 예. 네, 머린이 넓은 구역으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편하죠. 예. 걸린 게 이게 뭡니까? 아주 공격적인 지역에다가 지금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런 것이 해설이 위치로 지금 바로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남 이제 문 앞에다가 지금 이게. 아유, 이건 멀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선진기지. 그냥 정끝. 예, 파이어넷이 앞쪽에 있어서 예, 정원이 좀 아이고, 봐봐. 너무 손해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예. 저 지역에 지어진 해트리는 멀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보성 선수가 그냥 앞마당 지역에서 어택 땅으로 상대 앞마당 지역 쪽을 찍으면은 저 지역은 자연스레 거쳐가는 위치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리케이드를 쌓기 위한 해처리의 의미가, 그러니까 생산기지의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 물론 이 지역에 드론 태워놓고 멀티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상대방이 진출하면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위치란 말이죠. 예. 게다가 지금처럼 아까 그 저그닝과 뮤탈리스크로 들이받았을 때 이득을 못 본 상황이 한번 연출이 됐다면 예. 특히나 이제 테란이 한번 진출할 때 해처리는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잘 파고들었어요. 잘 파고들면서 대충도 잡아주고 있는 이종 선수. 서플지선 SCB까지 잡아내고 이랬는데 살아서 못 나가면은 더 손해입니다. 저렇게 많이 빠진 뮤탈리스크입니다. 네. 멀리 돌아서 나가고 있는 뮤탈리스크. 꾸준히 생산됐고 공일업. 예 공일업 정도 됐으면은 이제 뭐 슬슬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병력 생산의 전초기지인 제니스 앞쪽에 돌출되어 있는 드론 나옵니다. 글쎄요, 이쪽 지역에 드론이 꽉꽉 붙어서 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는 뭐, 예. 터렉시아가 넓거든요, 좀. 예. 위쪽에다가 탱크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거리 확보하고 이래서 드론 때릴 수 있는 이런 위치라서 예 게다가 이제 병력이 이거 봤어요 예 여기가 멀티가 아닌데 예. 성구 콜로니부터 먼저 건설을 하고 이쪽으로 병력이 빠졌을 때 예, 병력이 우회하면서 앞마당을 노리는
이런 전술적인 요 포인트로 작용이 되면 모를까? 자, 지금. 아, 빈집인데요. 저 해체를 내주고 빈집을 치다 세게 거기 들어오면 병원인과 스케미칼 시간 3분이 시작합니다. 빠르게 도시가 왼쪽으로 빠져있다가 지금은 병력이 다시 내려와야죠. 내려와야죠. 자, 해체를 계속 웃네요. 손해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손해만 봤죠. 이재용 선수가. 전술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위험 부담이 뭐랄까 너무 컸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가 전진 해처리를 전진 기지로, 그러니까 해처리가 아니라 전진 기지로 쓸 요량이었으면 일단은 홍콩으로부터 두 개 먼저 짓고 그쪽으로 차량 정령이 들이받을 때 양옆에서 잡아먹거나 예. 이래야 되는데 SCV는 꽤 줄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좋지 않은 건 예. 사실이에요 상황이. 사실? 의지의 성큰 그렇죠 성큰 두 개 정도 기본적으로 아 크립이 모자 크립이 모자랐어요. 예. 야, 럼버가 다소 보유가 되기 전까지 예. 테란의 포베로에서 쏟아지는 저 공인업된 머린들은 무시무시하거든요. 아직까지 럼버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네. 엄청나게 많아요. 대필도 나왔고 배터리를 크게 해야겠는데요. 아무리 네, 생각을 해도 지금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예. 이래되게 말되면 이건 이래되 한 방이면은 그냥 끝 없습니다. 뭐 택배 이런 같은데 잘 찍었고. 아 지금 이래되 있다가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SCV를 들여주고 있는데 이래되 손발 손발 위협하는 겁니다. 쫓아가서 됐을고 야. 정말 진짜 정글 입장에서는 산이 아 소리가 네, 절로 나오는 낚인 거죠. 뭐 완벽하게 낚인 거죠. 되게 두드게 맞았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아, 저글링 미사일 올인을 선택을 했는데 만족하거든요, 상황이. 아주 올라갔습니다. 이 핵처리를 내주는 동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분명히 뭐하는 거 덮쳐야죠. 빨리 덮쳐야죠. 지금 진영이 좀 올라가느라 좀 버벅거릴 때 지금은 덮었어야 했습니다. 예. 차라리 저 위치 말고 다른 쪽 아예 사칭을 먹어버렸으면 오히려 안전했을 겁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양방향 공격 당하거든요. 아, 이쪽에서 대란 병력이 있습니다. 막혔어요. 깨끗하게 막혔습니다. 도망가면 연보성 역시 포인트를 잘 짚는 선수예요. 포인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 판단이나 예, 이런 것들이 예, 참 정확한 선수입니다. 딱 깨고 무리하게 안 들어가고 빈집 처리 올 것 같으니까 배틀조차 공격이 동원하지 않았다가 수비에 쓰는 모습 예, 이런 안정적인 플레이가 결국 승리를 부르는 모습이네요. 자, 공격권은 이제 연버성 선수에 넘어왔어. 공방이라 갇혀진 연버성 선수의 마지병력 다 성큰 장벽이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병력이 진짜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해당 공방 1업이 됐습니다. 방어력 1단계까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래쪽에서 러커가 쫙쫙 긁어줘야 되는데 그럼 그 러커 병력도 없고 뒷판층은 거의 다 소모가 됐고 그냥 밀어붙이는 연봉이지. 공구레스의 이주영 선수 탈락합니다. 연보성 선수는 마지막 경기를 한상봉 선수 치르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요. 14분 14초 만에 이주영 선수는 탈락하게 되고 맙니다. 2년간의 메이저리그에서 성적 1승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1승 5패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로 참 1승 거르기가 힘들었는데 여전히 그래도 연보성 선수 첫 번째 경기 박성진 선수의 경기 운영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가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승팀은 보여줬고 예. 그 승팀을 그대로 패자 부활전까지 가지고 내려오니까 페이스가 좋은 이지영 선수도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모습입니다. 나쁜 게 아니었었어요. 예. 자, 그런 페이스를 패자 부활전을 보여주는 이지영 선수. 자, 이렇게 되면서 공군 에이스의 이지영 선수 홀로 있었던 이지영 선수는 그대로 돌아가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공군의 상단 이후로 최초로 승리한 불편한 선수가 바로 이지영 선수. 이 정도는 상당히 못했던가요? 이지영 선수가 되나요? 싶었습니다만 이지영 선수는 탈락하게 되고 말았고요. 마지막 경기가 잠시 후에 한상봉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진출전 작품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